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민 지수로 좀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이미 이전부터 사우디랑 논의도 하고 있는 도대체 지지율은 어느 정도 선이에요, 지금? 지금 취임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바닥권 지지율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예요. 아하. 일단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유로그가 지난 10일에서 13일에 미국 성인 1,541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가상 대결에서 응답자의 42%는 바이든 대통령이 득표했다. 그리고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 근데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이번 야후뉴스와 유로그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1년전만 하더라도 뭐 그때 당시엔 취임 초기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9%포인트 차이로 앞섰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 크게 사실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2024년 대선에 나가겠다라고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 대선을 준비하는 바이든의 행보에는 아마도 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어디 어디가 문제입니까? 네, 일단 13 지역에서는 올 들어서 두 번째 폭염이 찾아오면서 7, 8일부터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스페인과 남편 접경 지중해 기온이 35도를 넘겼고요. 지중 남서부나 프랑스 남동부 같은 곳은 이번 주 중으로 39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랑 스페인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폭염이 뭐 한 6월 말 정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6월 초중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폭염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스페인 기상청에서도 스페인의 여름이 10년 전보다 20일에서 40일 정도 빨리 시작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미국 서부가 폭염으로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10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이 네바다 이 주 사이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이라는 곳은 약 50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49.7도 정도였어요. 근데 이 데스밸리라는 게 1913년도에 이제 56.7도를 기록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높이 올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공식 기온이 56도를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밖에도 애리조나나 미주리, 캔자스 등에서도 주말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 때이른 폭염의 원인은 뭐라고 분석이 됩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을 열동 현상이라고 꼽고 있어요. 이 열동 현상이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상 이 5에서 7km 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에 있거나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땅에 가둬놓는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더위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지난해 미국 데스밸리의 기온을 비공식적으로 다른 법적인 노지를 취하면 되는데
시간에 부각시키고 전면에 나타나는 양상 자체가 불명성이라는 거. 우리 국민의힘의 의혹도 분명히 다른 분야에서 다른 또 시각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하체는요. 뭐 그건 당연히 검찰은 누구나 공정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공정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죠. 또 여권에 대해서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 이런 인상이 진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최명호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